이번 주에도 주요 경기도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 소통 벌컥. 오늘은 경기도 닥터일기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봅니다. 스피디한 진행 갬성 경기 뉴스쇼. 다음은 소통 벌컥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원부터 시즌1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경기도청 목욕탕으로 유명하신 박민수 주무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 진짜 오랜만이죠. 그렇죠. 이거요? 예. 지금도 사실은 오랜만이고, 자식을 떠나서 이걸 지금 가져오셨어요. 예. 네. 뭐. 이거 완전히 진짜 리얼도, 나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이 보도자를 많이 다루시는 만큼 오늘도 아주 그 중요한 소재를 들고 나오셨죠.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 두 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던 자료예요. 네. 이게 닥터헬기. 닥터헬기. 그래서 아마 네. 그런 아니 이거 뭐 닥터 자꾸 했던 걸 이렇게 또 들고 나와. 어. 뭐 날로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진짜 나오지 않을래야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제 너무 이게 좋은 내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닥터헬기는 사실 사람. 그 도민들 생명을 그러니까요. 살리는 거잖아요. 네. 그 도정에 있어서도 민선 7기의 정신을 또 말해주는 네. 부분이라 또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소개해야죠. 이게 사실은 네. 이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첫 보도자료가 나온 거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작성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닥터 헬기가 첫 운행을 딱 시작한 날짜가 네. 4일이에요. 아하, 4일. 네, 4일이었는데 네. 딱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 이후에 이제 12일까지 예. 해가지고 딱 39일 동안에 예. 17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와, 39일 만에 17명이요? 네, 네. 뭐 거의 진짜 날아다녔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네. 뭐 거의 아하. 진짜 종횡무진 뭐. 오늘 22일이니까 네, 네. 이게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이게 크죠? 이게 이제 업데이트는 아마 중간에 됐을 텐데 네, 네, 네.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했을 당시가 자료를 받은 게 12일까지였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네. 더 많지만 일단 12일까지의 네, 자료로 이게, 네, 그때 그 자료로 이제 그때 당시에 네. 그 자료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역산을 해가지고 이제 막 쭉 해보니까 네. 예, 39일 만에 17명의 생명을 살린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 생명 지킴이라는 네. 단어를 또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별명인데 네. 그러니까 출동 현황을 한번 쫙 보면은 야간에 출동이 한 6번 네. 정도가 포함이 돼 있었고 네. 그중에서 이제 사실은 경기도에서 운영이 되니까 경기도만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충청남도 관할 지역까지 날아간 것까지 포함이 됐어요. 네. 그야말로 그냥 주간, 야간 그다음에 뭐 관할 지역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종횡무진 누볐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딱 보면은 그 중에 이제 19번의 출동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번은 좀 안타깝게 이제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서 네. 이제 뭐 그런 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송 중에 이제 사망한 한 건이 있었고 네. 그 딱 두 건을 제외하고 17번을 모두 다 성공을 한 거니까 아하. 거의 이제 90% 네. 가까운 출동 성공률을 보였다. 아하.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군요. 총 출동 요청이 20건이 있었대요. 예, 예. 그러니까 20건 가운데 19건이 전부 다 출동을 한 거죠. 근데 그 나머지 한 건이 뭐냐면 예. 사고 현장에서 환자가 우리는 다 출동을 다 완료해놨는데 현장에서 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단하군요. 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면 다 날아가서 생명을 구했다. 프로라고 하니까 예.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저도 아까 이제 어떤 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 아무나 다 전화를 하면 이제 출동을 하는 거냐? 왜냐면 네. 이 또 차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 비행기 타고 싶어가지고 기각률도 낮고 원래 그런 겁니까?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작년 그러니까 지난 한 6월달에 체결한 그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공원 이런 데 이제 1773곳에다가 네. 헬기가 이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이제 협약을 맺은 거예요. 네네.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협약을 맺은 건데 이게 진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은 현지 사정으로 헬기를 내리는 일이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기각률이 확 줄었다고 하고요. 네. 이제 헬기가 출동하는 건수 중에 대부분 이제 어떤 뭐 병원 간에 병원간을 이동하는 뭐 그런 건들도 많았는데 19번의 출동 중에서 11건이 현장으로 직접 날아간 거예요. 아, 현장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게 이제 화성시 매성면 일대에서 발생한 이제 추돌 사고였는데요. 네. 네. 당시에 이제 거기 안에 있던 이제 그 탑승자의 부상이 굉장히 심각했었다고 포크레인 하더라고요. 탑승사 네, 포크레인을 부상이... 이제 운전하시던 분이 예, 예, 예.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예. 당시에 이제 닥터헬기가 쫙 출동을 해가지고
딱 어디다 내렸냐면 남양 고등학교에 내렸어요. 네, 남양고. 뭐 예전에 이제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책임은 경기도가 지. 응?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라. 그래서요? 아무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과감하게 이제 야간에도 내리는 거죠. 당시가 야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상 그러면은 남양고등학교에는 야간에는 허용이 안 되던 곳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닥터 헬기가 딱 날아가서 신고 접수부터 구조까지 걸린 시간 네. 12분. 12분. 와. 12분. 자동차로 하면은 1시간 네.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니까 사실상 정말 닥터 헬기가 아니었으면 와. 정말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구조를 딱 했대요. 계속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 멋지네요. 이거예요. 신고 접수에서부터 출동까지 와. 걸리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 단축하려고 이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이게 매번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앞으로는 다 이렇게 빠른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열렬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이 솔직히 이 닥터 헬기 관련된 이 사업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한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구한다. 이 일이 결코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지는 않겠죠. 그럼요. 민선 네. 7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공공이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민선 7기 어떤 핵심 가치 그렇습니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가 항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이런 민선 7기의 정신이 반영된 게 이 닥터 헬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통 벌크업의 목욕탕 박민수 주무관이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국감은 끝났고 열병은 안 끝났고 돼지열병이 아직 안 끝났지만 그 와중에 그 큰 국감도 준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돼지열병 확산 막는 것이 무엇보다 정말 시급한 문제겠죠. 18개월 아기가 있는데 3주 동안 아빠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이런 상황일 것이라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전쟁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도민들께서 모르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은 도민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경기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공익과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국민 모두에게 심심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경기 갬성 뉴스쇼의 박어사였습니다. Go.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